다 먹는 거예요? 그건 뭔가 아니고. 아, 또, 아 이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찜질방에 지진해 그냥 아주 그냥. 아줌마들 찜질방에 그냥 엉덩이 지지듯이. 숙찜. 어? 꿈이. 숙찜. 숙찜. 아! 아, 이거 생각 잘못했다. 저를 그냥 떨어졌었는데. 어! 피하는 것 따윈 없다. 몸으로 부딪힐 뿐. 아씨. 속도를 줄일 수 있잖아. 어, 그래요? 응. 응? 옷이 약간 스페이드 옷으로 바꿨네. 스페이드 다이아 하트. Back to admire your hand. 내가 저질러놓은 난장판을 다시 감상하러 온 거냐? 참 대단한 악취입니다. It had to be done, Cat. You said so yourself. 하트 형. 어떻게 암과도 같은 존재. She is a cancer in your body. Excise her or perish. Well, she was the face of the darkness. She didn't treat you too well last time. Lost your head as I recall. 다소로 닮지 않았어 느낌이? She was completely deranged. You picked up her crown, but now put it down. 짱 예쁜 다소로. 느낌이 닮았잖아요. 내가 옛날에 대학생 때 소개팅을 시켜준다는데 여자 누구 닮았냐니까 전지현을 닮았다는 거야. 전도현을 닮았다는 거야. 전도현. 그때 위험한 말을. 오메. 맞는데 만났어. 전도현을 닮긴 닮았어. 많이 미친거구나. 아, 내 코가 이만한 전도현인 거야. 와, 뭐라고 짜증이 나는데 뭐라고 전도현 닮았지. 닮긴 닮았어 이 자식아. 아, 진짜. 와, 뭐라 말도 못하겠고. 진짜 괴로웠었는데 딱 보자마자 웃음이 빵 터져가지고 전도현 닮았던 얘기만 아니었어도. 아이가 못생겼어 애가. 아 결과적으로 못생긴 거예요? 못생겼는데 전도현을 닮긴 닮았어. 그게 더 빡쳐. 그러니까 코가 이만하다니까. 성령보다 코가 더 커. 혹시 코 큰 전도현이야 씨. 우리 친척. 아 분위기 좀 무서운데. 어. 오. 간지. 간지 보세요. 와. 와. 그렇지 이리야. 오 뭐야? 뭔지 몰라요. 그냥 때려봐요. 아 진짜. 에이. 아이고. 뭐야 이거? 이게 그 원에서는 그냥 진짜 카드 병사들. 그 원도 진짜 재밌는데. 에이, 앵니시시하구나. 원 얼마나 재밌어요? 원 진짜 오래된 거라 그래픽이나 이런 거는. 되게 안 좋은데 워낙 옛날 게임이라는데 진짜 재밌어. 스토리가 이런 게 2만큼 재밌어요. 근데 조작감이나 시야 뭐 이런 게 좀 약간 불편한 점은 있는데 재미는 진짜 있어요. 어 무섭게 움직여. 그러니까요. 아 나 움직이는 거구나. 어? 아 부서지네. 어? 나 지금 얘가 무슨 말이라도 할 줄 알고 시네마틱 나오는 줄 기다렸죠. 죽이는 게 아니었나? 문 열어. 오 약간 중세시대야. 음산한 그로데스크한. 뭔가 웃긴데? 그로테스크 하려다가 어. 갑자기 급 개그코드로. 뭐죠? 발버 밟는 거 있잖아. 칼 날려. 하트 여왕인가 보지 걔가. 저 뭐 먹을 거 있나 뭐 구경 좀 해. 씨 눌렀더니 이거 보라 그랬단 말이야. 아, 귀여워 있었다.
모든 그림은 그만의 이야기가 있단다. 어렸을 때 너는 그림이 없는 책은 보지 않았지. 만화책 봤구만. 갑자기 소리가 안 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발을 밟아서 껐네요. 야, 치아 마세. 나 거기다 또. 어? 어? 돼지코 소리. 나 어디지? 돼지코 소리 나요. 떨어졌죠? 응. 혹시 여기? 나 여기 안 해보고. 안남? 일단 밟어. 이거 타. 일단 넘어가자. 넘어가면 보이겠지. 근데 왜 내가 다시 여기 왔지? 여기 돼지코가 있어서? 죽을 텐데? 일단 가야 되겠다. 왜 다시 여기 와야 되는데? 다 먹었으니까. 아, 돼지코 어디 있지? 돼지코. 다시 소인아. 아, 글로. 글로 가서. 기억은 먹었고. 아, 저 밑에 집이 있다고 나왔어. 집. 밑에 떨어져 봐, 한번. 왜? 이리 와봐요. 우리가 먹은 기억 먹은 거 아니야? 깃털 먹었나 우리가? 기억은? 맞아, 깃털 먹었어. 저쪽도 기억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떨어져 볼까요? 아니야, 돼지코. 아니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일단 가. 아, 저기 다시 가봐야 되겠어요. 어. 뭐가 있어 지금? 뭔가 있어 지금. 딱 봐도 뭔가 있어 지금. 여기 와야만 소리 난단 말이지. 여기서. 아, 콩콩. 이게 어? 잠깐만. 어? 어, 여기 공병 있다고. 수거하라고 하네. 어? 아, 답답해. 어딘가 있을 건데. 여기서 소리가 나요. 밑에 있나? 어, 소리 가까워졌어. 점프해. 아, 힘들어. 다른 분 다 찾았나 본데? 돼지코? 아, 이거 이제 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아, 소리 계속 난다. 미치겠네. 찾으면 되지. 언젠간 찾을 수 있어. 궁금. 시야. 오, 여기 있다. 오. 저기에 기억이 있구나. 그렇군. 기분 좋게 왔는데. 금가죽 깔개, 벽걸이, 사슴뿔 장식. 내 집안에는 그런 흉물스러운 박제품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다. 모두 동물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끔찍한 건 뭐야? 맞지? 결국 아빠는 그래도 좀 뭔가 동물을 사랑하고 좀 좋은 사람이었다는 뜻 아닐까요? 나 이제 죽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나가는 길 있겠죠? 오른쪽으로 점프해서 넘어가 봐. 어? 각을 재고. 넘을 수 있겠는데? 진짜네? 그러네요. 저쪽으로 하면 되겠다. 시 누르라 그랬네. 왜 계속 여기, 어? 뭐가 달라진 거 있나? 빨리? 그냥 각이나 해, 빨리. 왜 자꾸 보라는 거야? 오미야. 오미야. 진짜. 굳이.
아우 탔다. 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 응. 누구 트림했어? 간다고 안 보인다고. 아, 저 스페이저 구멍 들어가는 구멍 있나 해가지고. 뭔가 으르렁거린 소리 났지. 그거 그러니까 뭐. 무너지고 있어요. 어? 누가 괴로워하고? 무암! 네? 왜 떨어져 거기? 먹으려고. 먹지 마요. 다시 타고 올라가면 되지. 뿡! 엑소의 노래가 으르렁인가? 글쎄요. 아직 악몽 열차도 못 탔잖아 근데. 그러니까요. 영화는 끝이 아닌가 봐. 아, 다 이겼으면 좋겠다. 시원시원하구만. 어, 이제 진짜 대박 나와요. 오, 사신. 오, 간지 보석. 오. 망나니 카드. 와, 저 멋있어. 적스. 적스. 도망치는 게 상책일 때가 있대. 쟤는 그냥 저렇게 정면 승부를 깨는 게 아닌가 봐. 그냥 도망치는 거네요. 어, 그리고 또 나올 거야. 그러면은 저거를 깨는 패턴이 뭔가 나오겠지. 보통 게임들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렇지. 어떻게 하죠? 도망가는 거야 일단.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시야가 말이에요. 시야가 일단 이거. 이래야지 더 긴장감이 있지. 이게 도망갈 때는 시야가 되게 네. 딱 저렇게 돼야지 긴장감이 쩔거든. 또 기억이 있어 그쪽으로는. 그쪽으로 가. 푸실 거 다 이거 먹고 먹을 거 먹고. 아. 이거 봐요. 저 구멍으로 망나니 막 익혀가지고. 에이. 그러게 너무 커. 아 근데 이거 푸시면 막 일로 들어올 것 같은데. 푸서 그런 거 없음. The Queen's Guardian. 전수 무덤에서 기어나 반겨줄 정도인 걸 보니. 죽였던 애들이니까. 원에서 애리스 다 죽였던 애들이네. 그래가지고 좀비처럼 가슴에 다 구멍 뻥뻥 뚫려가지고 기어나온 거네. 아하 그러네.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사장님이 죽였어. 아 그러네. 어? 여기 뭐 기억 있다고 하셨잖아. 여기 부수면 되잖아. 좋아. 무기로 말할 것 같으면 그걸 만든 사람의 의도한 기능은 거의 의미가 없단다. 중요한 것은 그 무기를 쥐는 사람이지. 옳은 말인 것 같네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죠. 가, 일로 가. 일로. 체인을 잠그시고요. 어, 뭐 튕김. 일로, 쫘. 어, 시원시원하다. 망나니 왔다. 아, 어떻게? 튀어야지. 또 튀어야 되죠. 어. 이런 상황, 이런 보스들은 대부분. 어머. 그냥 정면 승부가 아니라 뭔가 지형 지분이니 뭐니 이런 걸로 해서 깨는 패턴이 나와. 보통은 그렇죠. 일반적인 게임들은. 어머, 깜짝이야. 또 튀어. 아, 어깨 붙여. 나 이거 너무 싫어하는데. 시야가 반대되니까 또 튀어. 진짜. 그만 좀. 아 진짜.
내 생각에 이거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피해야 돼. 피하면서 잔챙이들 다 깨고 내 생각에는 방금 전에 저 문 있잖아. 네. 저 문에 딱 꽂아가지고 죽일 것 같아. 먹을 거 먹고 가야 돼. 나도 옛날이라 기억이 잘 안 나. 나 절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예 가물가물한데. 오우, 오이씨 이거 아니었네. 돌아오면 되잖아. 앞만 봐, 앞만 봐, 앞만. 어떻게? 아, 너 올라가 내려갔다는구나. 안 올라오나? 이게 올라온 건가? 그걸 밟으니까 다시 건너가봐. 그걸 밟고 있어. 이걸 밟고 있어. 왼쪽 거를. 이걸 밟고 있으면 제가 올라가잖아. 잽싸게 다 올라간 다음에 잽싸게 딱딱딱딱. 다시 그걸 밟고 있어. 쭉 내려가. 쭉 올라가서 그거 한다고 안 돼. 추워 이제 한번 가볼게. 이거를 밟고 어디로 저기로 가는 건가? 그치? 저기도 뭐가 있지만 저기 가기. 저기 어떻게 여기서 쭉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디까지 가기? 오? 다 쓰고. 근데 여기도 길이 아닌 것 같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왼쪽 봐봐 뭐 있었어 저거 다. 아, 일단 빨리 가야 되겠다. 어? 이게 아니야. 뭐 해야 되는구나. 저기. 어, 저쪽에 가야 되나 보다. 그걸 밟으면 안 되고 그거 먹고 왼쪽 걸 밟아야 돼. 아니, 반대편 걸 밟아야지 그거. 어. 밟아서. 올리고 내리고. 오, 더 내려가면 건너갈 수 있나 저쪽으로? 여기서 저로 가야 돼. 아니 그거 저기 위로 갈 때는 거기밖에 없어. 빨리. 늦었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더 빨리. 아 폭탄? 진짜 빨리 가나? 폭탄으로 저기를 버텨? 그러니까 폭탄 누르고 무게로 그러니까 폭탄 무게가 저기 돼? 될 수도 있죠. 아니! 폭탄 무게가 뭐 아우씨! 너무 짧게 떴어. 하면 되죠. 폭탄을 터트려. 점프하면서 폭탄을 터트려. 점프하면서 폭탄을 터트리라고. 바보 멍청아. 오메. 걸쳐서. 어, 걸쳤네. 아, 다시. 점프 터트려. 터졌는데요? 아유 너무 늦게 점프했잖아. 아 진짜 터트리면 안 된다는데요? 점프할 때 터트려야지 저게 되지. 터트리면 바로 올라오거든? 폭탄 놓고 터트려 바로. 그렇지 바로. 그렇지.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 멍청이들. 되네. 저 헛소리하네. 저러고 앉아있어. 아 멍청이들 진짜. 되잖아.
바보들이 신경 꺼 채팅창 저것들. 그저 채팅창 먹고 채팅창 신경 꺼. 저것들 완전히 허접해. 말만 잘 줄 알면 아무것도 없어. 영화가 완전히 꽝이야. 공갈빵 같은 것들이야 저것들. 체스판에서 폰을 움직이세요. 적폰을 움직이 적폰은 움직임을 따라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으로 폰 모두 목적지에 도착하면 체스 퍼즐을 풀 수 있습니다. 룩이 폰을 막을 것입니다. 체스를 잘 모르니 저도 모르는데 나이트는 폰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체스 퍼즐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쯤 되면 봅시다. 어디 가야 되는데요? 내가 뭐 목적지로 가는 거지. 목적지가 어딘데? 별 뭐, 모양이 있을 거 아니야. 뭐야? 이, 클릭하는 건가? 꽃 아니에요? 가야지. 아 각자 가는 길로 가야 되는 거구나. 뭐야? 자 이때부터 꽃이에요. 어? 아 퍼즐이 한 하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얘네들은 막 막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초이스 없고. 쭉쭉 쭉쭉 왼쪽. 이렇게 가면 우리 어떻게 돼요? 못 가는구나. 아 얘가 일로 와야 되는 건가? 아니 그거는 어차피 둘 다 거기 가면 아 그런가? 왜 아 쇠수를 놨었구나. 아 쇠수를. 어? 엔터. 아 체스랑 전혀 상관없는 퍼즐이요? 에? 체스랑 전혀 상관없는 퍼즐이라고. 아, 그냥 막는 것만 하면 된다고? 아 색깔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봐. 머리 써 일단 두 칸 가. 왼쪽으로. 위로. 어 끝이구나.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네. 단순한. 끝났네요. 어? 나이트는 아 이지 모드구나. 나이트는 나오지도 않네. 왜 노말에선 좀 나왔나 보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 어? 돼지 소리. 돼지. 새끼. 저기다. 웬일로 안 숨어있고 떳떳하게. 그러게요. 그래 당당한 이제, 돼지 코네. 그럼요. 돼지도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야. 집기요. 잠긴 방은 철창보다 나을 게 없어. 감옥이라 음식도 맵고라고 어떤 경우도 온갖을 가리고 이러면서 씨. 야. 그리고 이게 지금 여왕을 만나려면 되게 멀었죠? 글쎄 아주 멀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정신병자 같아. 아. 오 완전히 헷갈려. 어? 살았다. 호호 빨리 말해. 시간 없으니까. Look for the queen, but remember, 여왕도 항상 널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이게 저 누가 이렇게 쫓아오는 거 하면 진짜 어? 얘는 좀 세 보여요. 중간 보스급? 뒤를 때려야 되네. 대시 대시로 뒤를 잡아서 공격 딱 했을 때 저때 대시 대시 뒤를 잡아서 뒤를 때려. 아이고 이게 원래는 이지가 아니면은 말로 스턴 걸어놓고 고팔로 때리고 막 살린다. 아니요. 아 이거 얘는 이제 안 살아나겠죠? 아니 똑같아. 그냥 죽는 거였어. 아니 그냥 생명. 살려내는 게 아니라 체력이 좀 덜 빠진 거였어. 그뿐. 이제 결국은 근위병은 촉수랑 좀 어울리는 스타일이네. 망나니는 망나니 영원히 못 잡는 애 같기도 하고요. 아니 한 번쯤은 명 이게 게임이라면 네. 저렇게 만들어놓고 응. 싸움을 안 붙일 이유가 없잖아. 굳이 저 디자인에서 저렇게 막 무섭게 만들어놓고
싸움을 한번 안 붙일 이유가 없잖아. 언젠가 싸우겠네요. 그렇지 않을까? 당연한. 과연 언제 싸울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돼지코 소리가 들렸는데. 하지만 돼지코도 다음 시간에 잡고 저희는 여기서는 끊고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깰까요, 앨리스 엔딩은? 이거요? 네. 개인 방송을 좀 돌릴까요? 좀? 아니. 개인 방송 좀 돌리고 그러죠 뭐. 굳이 뭐하러? 개인 방송으로 다른 게임 해. 앨리스는 연간 게 프로젝트로. 근데 뭐 거의 다 왔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지금 채팅창 보니까 뭐 챕터가 45개가 있는데 스토리는 6개 챕터 뭐 어쩌죠. 제가 지금 4개인가 5개째라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 기억 봤을 때 챕터가 줄어 있었는데 그게 한 지금 한 반 이상은 왔어. 아 그래요? 반 이상은 왔어. 뭐야. 알겠습니다. 저희에서 인사드리고 이거 다음 곧바로 이어서 레이디 코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손을 좀 많이 안 대려고요. 그게 좀 요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이어서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